제가 컴포넌트 이름 한 개씩 써드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애드온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이포컬스라고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다운로드 링크는 정보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켜놓고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바로 포인트 어트랙터입니다. 포인트 어트랙터를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어트랙터를 구글에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다중으로 하나, 둘, 세 개의 포인트를 찍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이제 여러 개의 포인트를 찍은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 한 개로부터 값이 산출되어 각도가 틀어진 경우고 또 이거는 이제 또 다수의 포인트, 이거는 한 개의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한개 또는 다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어떤 개체들이랑 거리 또는 각도 이런 상관관계를 값으로 변형해서 적용하는 것을 포인트 어트랙터라고 말합니다. 바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어트랙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트랙터 할 포인트와 그리고 분할된 서피스가 필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서피스를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서피스로 분할을 해볼 거고요. X, Y 부분에 둘다 120을 넣어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120인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서피스를 분할할 때 런치박스를 쓰셔도 되지만은 제가 디바이드 도메인 스퀘어하고 아이소트림 쓰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걸로 한번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도메인 제곱하고 이 2차원 도메인을 분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이소트림으로 직접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피스를 12등분, 12등분으로 분할한다고 하고 이렇게 분할된 도메인을 여기 뒤에다가 그리고 S 서피스에다가는 원본 서피스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분할되어 총 144개 서피스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미리 보기에 겹치는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안 보이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Q를 누르면은 네, 미리 보기가 꺼지겠죠. 이렇게 서피스를 분할하고 이 분할된 서피스 사이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 필요한데 그 포인트는 저희가 포인트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라이노 포인트를 갖고 오셔도 되지만은 제가 이 서피스 위에 돌아다니는 포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피스 위에 있는 포인트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는요, 어떤 서피스에 특정 UV 좌표가 들어오면은 그 UV 좌표에서의 포인트 좌표, 노멀 벡터, 이건 이제 U하고 V는 각각 X, Y로 보시면 되는데 U, V 값 그리고 F는 여기 서피스에서 그 포인트에서 접하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 프레임까지 총 5개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피스를 S에다 넣어주시고, 여기가 0,0, 끝에가 5,0, 여기가 5,5.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5, 5인 정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이제 2.5, 2.5를 넣으면은 가운데 포인트가 생기고요. 5,3을 넣으면은 이쪽에 이제 포인트가 생기겠죠. 리빌리트 서피스를 쓸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바로 MD 슬라이더입니다. MD 슬라이더는 멀티 디멘셔널 슬라이더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3 디멘셔널 GUI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3차원으로도 들어가게 할 건가 봐요. 이거의 디폴트 값이 0,0에서 1,1 사이에 포인트를 뽑아내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포인트 좌표가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UV에다 넣으시면 지금 이걸 움직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이제 뽑혀야 되는데 서피스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0,0에서 1,1 사이로 움직이는 요 부분이 요 서피스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이 서피스가 도메인이 U 도메인과 V 도메인이 각각 몇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는 제가 얘를 우클릭해서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입력되는 서피스의 UV 값을 어떤 서피스든지 간에 0,0에서 1,1로 맞춰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하고 이빌리트 서피스를 갖고 와서 여기 UV에다가 MD 슬라이더를 꽂는 것 이런 포인트 어트랙터 작업을 할 때는 요세 가지 삼박자가 항상 같이 쓰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valuate Surface에 S에 들어올 때 Reparameterize를 우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UV에는 MD 슬라이더가 들어가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0,0에서 1,1까지 움직인다. 근데 Reparameterize를 했기 때문에 요 서피스 도메인이 단위 도메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그리드가 보이잖아요. 조그맣게. 그 그리드는요. 바로 요 F 프레임을 말합니다. 지금은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XY 평면인데요. 이게 만약에 곡면이었을 때는 그 곡면에 접하는 평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 사이즈 조정하는 방식은요. 디스플레이에 여기 프리뷰 플레인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지금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값을 뭐20 이렇게 늘리시면 그리드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0으로 하면 이제 그리드 프레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20으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벨리트 서피스를 해가지고 여기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포인트와 서피스가 있는 겁니다. 분할된 서피스들과
포인트. 그러면 얘를 이제 포인트 어트랙터 한다는 거는요, 요 각 서피스들과 이 하나의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좌표하고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포인트는 1차원적인 하나의 x, y, z라는 거고, 그리고 서피스는 2차원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에서 뭔가 밸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여기서 포인트를 뽑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에어리어 컴포넌트를 쓰면 각 서피스마다의 무게중심이 뽑힐 수가 있겠죠. 센트로이드, 그것과 이벨리에이트 서피스의 P, 포인트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라인 컴포넌트로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터 포인트하고 네, 여기 이벨리에이트 서피스의 포인트를 연결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만들어질 텐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 미리 보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MD 슬라이더 값을 조정하면은 저 라인 보이시죠? 저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벨리에이트 서피스에 있는 포인트를 어트랙터 포인트, 이걸 어트랙터라고 제가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 포인트와 어트랙터 사이의 이 간격은 엄청나게 길죠. 이 포인트도 역시 어트랙터와 간격이 길지만 아까 얘보다는 좀 낮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트랙터하고 사이의 간격이 아주 짧습니다. 거리가 아주 짧죠. 이런 길이 상관관계를 갖고 이 밸류를 적절히 조정해서 각 포인트마다 값을 지정해 줄 겁니다. 저 길이를 이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럼 라인은 지금 눈에 보이게끔 포인트 두 개를 연결해서 선을 만든 거고, 디스턴스라는 컴포넌트는 이 센터 포인트와 이 포인트, 어트랙터 사이에 디스턴스 길이를 만들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어리어 포인트와 이 어트랙터 사이에 관계인 이 밸류를 갖다가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이 센터 포인트에다가 또는 아이소트림된 분할된 서피스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이미지 샘플러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클로 하겠다. 나는 서클 컴포넌트를 써서 요 센터 포인트에다가 요 간격을 넣겠다. 이렇게 되겠죠. 다소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분할 개수를 확 줄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포인트에서 어트랙터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반드시 어트랙터 포인트를 지나게끔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클 말고 나는 실린더로 높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 에어리어의 중심점들이 될 거고, 레디우스는 제가 임의로 3 이렇게 해서 3이라는 반지름으로 높이 값을 몇으로 할 거냐? 바로 이 디스턴스 값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포인트는 그 디스턴스가 높이로 그대로 만들어지겠고요. 이 포인트 또한 어트랙터 사이의 디스턴스가 이 높이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래스호퍼는 1:1 데이터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하나씩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좌표는 무게중심 포인트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거는 이제 거리가 되겠죠. 0번부터 8번까지 총 9개의 포인트 좌표, 무게중심 포인트들이 있고, 그것과 어트랙터 사이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이 디스턴스 컴포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1:1로 데이터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요 데이터가 B에 들어갔죠. 이 와이어를 잘 보세요. B에 들어간 데이터는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센트로이드. 그리고 지금 L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요 데이터, 디스턴스의 D인 바로 요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데이터 매칭이 어떻게 되냐? 바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0, 1, 2, 3, 4, 이게 이제 제가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쪽에 있는 이거는 패스라고 해서 브랜치의 이름이고요. 요거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출석 번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데이터가 여기에 동시에 들어간다면 0은 0끼리, 1은 1끼리, 그리고 8은 8끼리 연산이 됩니다. 총 9번 연산이 되겠죠. 요 컴포넌트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은 this component ran 9 times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9번 연산이 됐다는 거는 이렇게 1:1 데이터 매칭이 9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트랙터 포인트와의 바로 그 디스턴스가 값으로 표현되는데,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실린더냐, 원이냐, 아니면 박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어트랙터는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정말 쉬워요. 왜 쉽냐면 포인트하고 밸류, 그리고 밸류를 적용할 개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요. 다만 여기서 쪽 디테일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래서 나온 디스턴스를 갖고 뭘 할 거냐면 이 포인트에서부터 개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소트림된 서피스 있죠. 이 서피스의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케일 컴포넌트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할 지오메트리를 G에다 넣고 C에다가는 사이드 조정의 무게중심 C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 연결하는 순간 여기 흘러가는 데이터는 0부터 8까지 인덱스를 갖고 있는 9개의 서피스, 여기는 그 0부터 8까지 인덱스를 갖고 있는 센터 포인트, 그러니까 1대1로 데이터 매칭이 돼서 네 번째에는 네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리고 첫 번째에는 첫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스케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F에다 넣어주면 지금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간단하게 나누기 12 해가지고 더 많이 나눠야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위치에 따라서 미리 보기 정리를 하고, 이렇게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좀 살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요 사이에 디스턴스하고 스케일의 F 요 사이에 디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라이노 화면이 아니라 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요, 좀 어려운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리맵 넘버스입니다. 리맵 넘버스는 V와 S와 T가 있는데, V에다가는 밸류들을, S에다가는 소스 도메인, T에다가는 타겟 도메인을 넣습니다. 지금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0부터 8까지는 인덱스니까, 출석 번호니까 무시하시고 그 안에 데이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작은 값이 7.27, 그 제일 큰 값은 63.6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F에다가는요, 요 서피스를 몇 배만큼 줄일 거다, 그러니까 한 최소 0.2부터 제가 여기 목표를 적어 놓을게요. 목표는 0.2에서부터 0.9까지 어트랙터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서피스는 20%,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최대 90% 사이즈로 스케일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 지금 9개밖에 안 되지만 요 다수의 데이터들을 V에다 넣어줍니다. V에 들어간 밸류들을 조정하겠다는 뜻이죠. 요 값들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러니까 7.27에서부터 63.6이라는 그 범위를 S에다가 넣고, 타겟에다가는 요 범위를 넣을 겁니다. 요 리맵 넘버스하고 항상 같이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바로 바운즈입니다. 요거를 N에다가 넣고 여기를 S에다 넣어주시면 이제 세팅이 끝난 건데, 바운즈라는 거는요, 바로 이 다수의 숫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숫자들의 범위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몇에서부터 최대 몇이다 라는 그 범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바운즈입니다.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이제 범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요 값들을 어떤 범위로 이렇게 그림 아이콘처럼 이렇게 축소시킬 거냐, 지금 밸류가 최소 몇에서 최대 몇까지 수많은 밸류들이 들어오죠. 보면 여기엔 더블 라인, 여기엔 싱글 라인인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데이터들이 요 범위로 들어오는데, 걔를 나는 몇으로 맞출 거냐면 0.2에서, 이건 제가 패널에다 쓰도록 할게요. 넘버 슬라이드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고정하고 싶으니까 앞에 왕따옴표를 하고 0.2, 0.9 이렇게 하면 패널의 숫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각각 A와 B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요 리맵 넘버스 된 데이터들은 뭐냐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제 퀵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퀵그래프는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몇인지 보여주는 거고, 데이터들이 높낮이를 선형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를 잘 클릭을 하면은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는데요, 리맵 넘버스 데이터들은 똑같이 선형이 생겼어요. 다만 최소값과 최대값이 0.2에서 0.9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디스턴스에 없던 값들이 들어오던지 간에 바로 컨스트럭트 도메인에 따라, 이 범위에 따라서 0.2에서 0.9라는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F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서피스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작고 관계없이 항상 가장 가까운 곳은 20%, 가장 먼 곳은 90% 사이즈 패널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거나 서피스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해도 말이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자면, 에어리어 이것만 안 보이게도 사실 좀 라이노 뷰포트가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트랙터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노 작업 어떻게 하는지. 보통 여기까지를 알려줘요. 어트랙터 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알려주고 끝나는데, 제가 이거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거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플레인 서피스로 서피스를 만들고, 요 두 개로 서피스 분할을 했죠. 그 다음에 각 서피스, 분할된 서피스들마다 무게중심을 뽑고, 그거랑 그 원본 서피스 상의 포인트를 하나 뽑아서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즈하고 리맵 넘버스를 쓰고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범위를 만들어서 그 디스턴스로 들어오는 수많은 값들을 특정 범위로 한정을 지었고요, 그 이제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T에다 넣음으로써 특정 범위로 포인트 값들을 조정을 했고, 그거를 요 스케일 컴포넌트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서피스를 베이크하면은 라인에서 쓰기가 조금 어렵고 이거를 커브로 바꾸면은 쓰기가 쉽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커브 컴포넌트에다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서피스 데이터가 커브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다음에 얘를 갖다가 베이크를 하게 되면은 베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커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저기 앞에 있던 이것도 역시 커브로 만들어서 제가 베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피스 베이크하는 것보다 커브 베이크하는 게 좀 쓰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제가 밖으로 좀 옵셋을 하도록 할게요. 옵셋을 하는데 3만큼 옵셋을 하고 지워주고, 이 다음에 이제 라이노 모델링인데요, 이거 커브들 잡고 익스트루드 커브를 하면은 솔리드 예스로 2, 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서피스로 베이크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커브로 베이크해서 라이노에서 좀 작업해 보시는 게 좀 더 빠르고 편할 겁니다. 라이노 모델링이 좀 버거우신 분들도 이 정도는 익스트루드 커브로 하시고 솔리드 예스로 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여기 베이크하는 정도에서 학습을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어트랙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포인트 어트랙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포인트와 밸류, 그리고 포인트와 밸류를 어떻게 변형하고 트랜스폼 할 것인지, 그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